이렇게 여섯 종으로 출시가 됐고요. 저는 요런 거 이제 두대세대 이렇게 중복 구매해가지고 경찰서 꾸밀 때 부비아 경찰서도 이제 네 수사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디오라마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예요. 오랜만에 네, 그 미니카 샵에 왔는데요. 역시나 또 신상품들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와, 다양한 네, 상품들이 있는데 한번 쭉 돌아보고 네, 신상품들 바로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상품들이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상품들 박스도 이렇게 가지고 와봤네요. 보시게 되면은 맨 먼저 리뷰해봐야 될 제품은 이제 드라이브 홈 머스탱 스탬페이트 시리즈 1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네, 요 색깔 오 이게 약간 좀 그린 머신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오 색상이 옥색으로 얘 1992년도 포드 머스탱 1980년도 포드 머스탱 쿠브라 1976년도 포드 머스탱 쿠브라 2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오 그린 머신이다. 2010년도 쉘비 GT 500. 오 데칼이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그죠? 네, 회색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1965년도 포드 머스탱 GT 검정색. 그다음에 2021년도 포드 머스탱 마흐 1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휠이 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6개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듀얼리 드라이버 쓰고요. 보시게 되면 네, 2023년도 다치램 3500 듀얼리 플랫패드 같은 거고 2018년도 다치램 3500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타이어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흰색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그 테마로 개조해도 예쁠 것 같네요. 1968년도 쉐보레 C30 듀얼리 레커스 보면 스탠다드 오일 서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정유 차량 이렇게 버전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같은 제품이고 네, 같은 제품이네요. 얼리 드라이버스 13 시리즈 아까 봤던 제품 말고 세 가지 제품 보시면은 오 걸프 2018년도 쉐보레 네, 3500HD 듀얼리 서비스 트럭 걸프 5일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 있고요. 오 색상 너무 예쁘다, 그죠? 그다음에 네, 1989년도 다치램 D350 듀얼리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봤었던 제품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쉘 오일 버전으로 네, 쉘 오일 버전으로 2019년도 포드 F350 로리에트 듀얼리 네,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제품이죠. 그래가지고 듀얼리 드라이버스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예쁜 제품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프 버전하고 그 다음에 쉘 오일 버전까지 해가지고 정유 트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글라이트 신제품은 걸프하고 그리고 NIPD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히츠앤토 시리즈에서도 2023년도 램 2500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검정색, 예, 약간 어두운 색깔로 걸프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테마는 좀 신선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색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은 걸프는 약간 이런 색상도 네, 있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품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 2016년 닛산 GT-R R35 버전으로 이렇게 네, 익스클루시브 시리즈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포드 쉘비 GT350 이걸 보시려면 이것도 익스클루시브 시리즈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단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단품으로 출시하게 된 NIPD 네, 1991년도 포드 F250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새로운 금형이라서 네,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 경건등 표현하고 바퀴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라고 해가지고 네, 캘리포니아 로라이더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미국의 네, 1985년도 쉐보레 임팔라, 그 다음에 1950년도 머큐리, 그 다음에 1963년도 쉐보레 임팔라 SS, 1973년도 캐딜락 세단 디벨레, 1947년도 포드 펀더 슈퍼 딜룩스, 오 그린머신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그린머신 찾는 재미가 또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네, 1964년도 쉐보레 비스케인 해가지고 약간 좀 네, 검정색의 클래식한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그린라이트 중에서도 약간 핫힐 원카 제품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와 근데 더 디테일하면서도 또 제품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걸프가 오늘의 또 테마라고 했잖아요. 이 걸프 시리즈인데 6개 이렇게 예쁘게 또 나온 시리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1947년도 다치 파워웨건 레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클래식한 네, 견인차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쉐보레 실버라도 1500 이렇게 걸프 버전 나왔고요. 1990년도 포드 F150, 아까 NIPD랑 네, 같은 차종인데,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유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어서 네, 예쁜 것 같아요. 1950년도 머큐리 8 쿠페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클래식한 네, 그런 차인데, 여기 테마 자체가 약간 좀 검정색 테마가 아니라 요런 이제 걸프 원래 색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색 색상으로 나와서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 지프 CJ05 해가지고 맥가이버가 타고 다니는 차로 유명한 지프인데, 이게 CJ5 해가지고 굉장히 또 클래식하면서도 예쁘게 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히치도 히치앤토 시리즈들과 호환할 수 있는 후크까지 같이 달려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1983년도 복스와겐 타입 181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클래식한 네, 그런 차인데, 여기 위쪽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고, 뒤에 트렁크도 살짝 열리는 기믹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셨던 FBR 시리즈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FBR 시리즈 이번에 6개 시리즈로 다양한 차종으로 출시가 된 부분이죠. 예전에는 그린라이트 제품들 중에서도 세트 제품에 하나만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FBR 버전을 출시하게 돼서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2013년도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로 나오게 된, 오 역시나 네, 요금형으로 나오게 된 것들은 경찰차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2014년도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 2014년도 버전은 굉장히 귀한 금형이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예쁘게 잘 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다치 드랑고 FBR 폴리스, 오 이것도 뭔가 이 테마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다치 차저. 네, 여러분 다치 차저 다들 좋아하시죠? 네, 다치 차저 FBA 폴리스. 그다음에 1996년도 포드 브롱코 XL로 나오는 건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아까 테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더 클래식한 네, 그런 멋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022년도 포드 머스탱 마흐 E GT. 오, 이게 전기차잖아요. 최근에 나온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이렇게 또 경찰차로, FBI 경찰차로 나와서 너무나도 예쁜 것 같네요. 이렇게 여섯 종으로 출시가 됐고요. 오, 저는 요런 거 이제 두 대, 세 대 이렇게 중복 구매해가지고 경찰서 꾸밀 때 FBI 경찰서도 이제 네, 수사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디오라마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품으로 나온 경찰차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2022년도 세보레 타워 버전으로 나오게 된 알바마 네, 고속도로 순찰대 버전이고요. 회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네, 출시가 된 부분이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제품들, 글라디 신제품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직접 물건 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있는데, 쉘, 그다음에 팜리스인데, 네, 포르쉐 2023년도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나오게 된 이 제품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제품인데 미니카샵에 입점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머스탱 마흐 E 네, 블랙밴디트 시리즈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제품들 엄청 많다, 그죠? BMC, 에라카, 타이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미니 GT. 미니 GT 제품들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게 네, 신상이죠. 마이바흐 S. 다음에 쉘. 포드 머스탱. 점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분들을 보고 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스모키 베어. 오, 이 소방차 너무 귀엽다, 그죠? 다음 이런 제품들. 오, 이거 오랜만에 보기는 바탈리온 시리즈 2에서 나왔던 건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못 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에 대한 추억, 그러니까 주한미군들이 이런 거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제품하고 이제 같이 디오라마 구성하면 너무나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GT 신상품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 민란 F1, 그리고 람보르기 아벤타도르 엘비워크 버전으로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신상품들이 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포르쉐 V1 이것도 예쁘게 됐다. 그리고 맥라렌, 아투라, 닛산 스카이라인 로켓 버니, 이것도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있네요. 다음에 쉘 버전들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강남에 있는 미니카 샵에 와서 이렇게 신제품들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찾아 나서는 미니카 TV 브이로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